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원하는 것에 무조건 달려가는. 근데 좀 약간 다른 모습도 좀 있으세요. 아까 시계면 겉과 속이 조금 틀리다. 사람들한테 좀 시달리는 형국이에요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. 2021년도 미리 알아보는 신년운세. 아, 네. 돼지띠 분들의 신년운세를 알아볼 건데요. 흔히 이제 돼지띠 하면은 조금 게으를 것 같고 많이 뭘 드실 것 같고 그런 그렇죠. 생각을 하시는데 네. 돼지띠 분들의 이제 네.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. 돼지띠들은요,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. 목표의식이 있으시다면 그 원하는 것에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. 또 일을 좀 다른 띠들에 비해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힘이 좀 있으시고요. 부지런하십니다. 근데 내면이나 외면 쪽으로 좀 약간 다른 모습도 좀 있으세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조금 틀리다. 좀 약간 능구렁이 같은 성격을 좀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무엇이든 내가 접할 때는 내 거를 만드는 게 목표의식이 제일 강하신 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돼지띠 분들의 나이별로 좀 운세를 알아볼 거예요. 95년 을에생 분들이에요. 이제 내년에는 27살이 되시는 분인데요. 이 분들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옵니다. 그래서 문서운도 들어오시고요. 본인 뜻대로 좀 밀고 나가는 형국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이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시게 되면은 좀큰 성과를 바라는 그런 해운년이 되실 거고요. 근데 단점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겠지 하는 그런 대가는 절대 없습니다. 특히 27살 우리 을에생 분들은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는 본인이 결과물에 신중만 하신다면 좋은 결과로 다 이득을 볼수 있는 한 해운입니다. 그리고 83년 계해생들 이분들은 좀 건강 조심. 좀 금전 손실이 있습니다. 승승장구를 할것 같은 운은 들어오지만 그 운을 꼭 잡고 싶다면 생각한 만큼 노력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. 대체적으로는 약간 게을러 보이는 형국에 있는 띠분들이 83년생 계해생분들 아니실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 2021년 한 해에는 좀 잔병치레를 하는 건강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내가 노력했다고 해도 이 잔병치레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아파야 되는 그런 형국이시니까 2021년 그 신축년 한 해는 무엇보다 건강 조심을 좀 많이 주의하셔서 내가 하는 거에 대가에 좀 힘을 받쳐줘야 되는 그런 한 해운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71년 신해생 시은 하나입니다. 이분은 매매운 금전은 좋은데 사고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금전운은 좋고 재물운도 좋긴 한데 사람들한테 좀 시달리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말조심, 그러니까 구설, 시비수 같은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외에는 신해생 분들은 괜찮습니다. 다 좋으니까 건강도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만 사고수. 인간 고려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59년 기해생입니다. 이분들은 내년에 상갓집 가실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. 금전운도 좀 안정되고 또 어느 정도 좀 토대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 신축년 한 해는 좀 내가 안정을 찾은 한 해운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3년에서 5년 사이에 부부간의 이별도 많았어요. 재물운도 많이 빠졌고 또 관제 구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. 조금 파란만장했다고 좀 보셔야 돼요. 근데 이제 내년 2021년 신축년 한 해는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에도 좀 설계하시고 금전운도 좋고 재물운도 들어오니까 괜찮습니다. 단 투자나 동업은 좀 금물은 하셔야 됩니다. 안전하게 가셔야 된다면 좀 투자나 동업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47년 정해생입니다. 금전운도 늘고 마음도 태평성대를 이루시는 건 맞는데 하반기에 들어서서 가까운 사람들이랑 좀 헤어짐이 있으세요. 이별수가 들어온다는 소리죠. 초반은 좀 길하시는데 후반에는 들어와서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이별수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또 자식운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덕을 못 보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